안녕하세요. 10초 클립 빠삐입니다. 오늘 클립에서는 포토샵 3D를 소개합니다. 3D 오브젝트, 카메라, 라이트, 섀도우, 머티리얼과 인바이런먼트, 맵 사용법, 렌더링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클립 파트 2에서는 주위 환경 맵을 사용해서 리플렉션 되는 3D를 만들고 원근법과 소실점을 이용해서 사실적으로 배경과 합성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럼 3D 파트 1을 시작할게요. 새 창을 열고요. 도큐멘트 사이즈를 800x500, 배경색은 회색, RGB 130을 선택합니다. 텍스트 툴을 사용해서 폰트 사이즈를 200, 컬러는 흰색 글씨, 2D라고 텍스트를 적어요. 드래그해서 도큐먼트의 중앙에 위치시킵니다. 텍스트 3D, New 3D Extrusion from Selected Layer 혹은 텍스트 툴을 선택하면 상단의 3D 버튼과 동일해요. 3D 버튼을 클릭, 그러면 텍스트가 3D로 변경이 되어 좌표가 생겼습니다. 3D 패널도 생겼어요. 프로퍼티스에는 3D 속성 값들이 나와요. 레이어 패널로 가보시면 3D 모양의 아이콘으로 바뀌었어요. 글씨를 한번 수정해 볼게요. 3D에서 메쉬를 선택합니다. 프로퍼티스에 Edit Source를 클릭, 3D라고 수정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글씨가 수정이 돼요. 3D 텍스트는 3차원 좌표에 놓이게 돼요. 그리고 태양광으로 불리는 인피니트 라이트에 의해 그림자도 만들어졌어요. 커런트 뷰는 현재 카메라 뷰를 말합니다. 프로퍼티스에 코디네이트를 클릭, 좌표가 나옵니다. 커런트 카메라 좌표와 메쉬 오브젝트 좌표를 각각 확인할 수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내가 지금 선택한 것이 카메라인지 메쉬 오브젝트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도큐먼트 좌측 하단에 보시면 카메라 무빙 버튼 3개가 있어요. 클릭을 유지한 채 드래그합니다. 첫 번째 오빗. 오빗을 클릭한 채로 드래그 해보세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빙빙 돌듯이 오브젝트 주변을 카메라가 빙빙 돌아요. 두 번째는 팬. 카메라를 상하좌우로 팬을 합니다. 좌표를 보면 카메라의 로테이션 값은 그대로예요. 포지션만 움직입니다. 세 번째는 달리. 카메라를 앞뒤로 움직입니다. 줌 기능과는 달라요. 이 세 개의 버튼을 사용해서 우리는 실제 배경과 3D 좌표의 수평선이나 소실점을 맞출 수 있어요. 일종의 투시도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파트 2에서 소개할 겁니다. 현재 작업 카메라 커런트 뷰를 저장해 볼게요. 커런트 뷰를 선택, 프로퍼티스, 뷰, 세이브, 기본 카메라로 저장합니다. 이제 실수로 카메라를 수정하더라도 저장했던 카메라 뷰로 되돌아올 수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저장을 해볼게요. 열어보면 결과물이 글씨 테두리가 지저분해요. 그리고 그림자도 품질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작업 화면 그대로의 프리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3D는 렌더링을 해야 최종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포토샵도 렌더링이 필요합니다. 렌더링을 해볼게요. 프로퍼티에 패널 아래 맨 마지막에 렌더 버튼이 있어요. 렌더링을 시작합니다. 좌표가 없어지고요. 테두리에 파란색 점들이 나타납니다. 렌더링 중이에요. 렌더링 취소는 ESC 버튼이고요. 렌더링이 끝나면 다시 좌표가 생성이 됩니다. 테두리와 그림자가 아주 자연스러워요. 저장해 볼게요. 결과물을 확인합니다. 메쉬 오브젝트를 클릭합니다. 프로퍼티스 코디네이트를 클릭. 오브젝트를 움직여 볼게요. X축은 빨간색, Y축은 초록색,
제 두 축은 파란색 축으로 움직여 봅니다. 잘 보시면 엑시스 축의 끝부분이 세 가지 모양이에요.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각각 조절할 수 있어요. 좌표가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리셋도 됩니다. 축의 가운데 회색 박스는 스케일입니다. 왼쪽 상단의 세컨드리 뷰를 바꿔볼게요. 수압 기능이 있어요. 프론트 뷰로 바뀌었습니다. 수평면에서 Y축으로 오브젝트가 올라와 있죠. 다시 수압. 프로퍼티스에 메쉬를 클릭합니다. 그림자 옵션이 있어요. 그림자를 메쉬 오브젝트에 캐치 받을 거냐, 그리고 바닥 수평면에 그림자를 캐스트 들이올 거냐를 정합니다. 둘 다 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Extrusion Depth 3D 오브젝트의 두께 조절을 합니다. 머티리얼 색을 넣어 볼게요. 프론트는 회색, RGB 130, 베벨은 흰색, Extrusion은 파란색, RGB 50, 120, 200. Shape Preset을 적용해 볼게요. 여기에 네 가지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나머지 프리셋들은 더보기에 링크를 참조하세요. 첫 번째는 Extrude, 두 번째는 Bevel, 세 번째는 Bevel with Contour, 네 번째는 Inflate. 두 번째 Bevel을 선택합니다. Properties의 Cap을 클릭. 여기에서는 Bevel과 Inflate를 수정할 수 있어요. Width는 10, Angle은 45, Inflate는 표면을 부풀게 해줍니다. Angle 25도, Strength 15%. 다른 3D 소프트웨어에서 Inflate 효과를 모델링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포토샵에는 Inflate 기능이 기본으로 있어요. 재질을 수정합니다. Reflection을 추가해요. Metallic을 올려주면 표면에 Reflection이 돼요. 75%. Roughness는 리플렉션 되는 표면을 흐릿하게 해줘요. 15%. 인피니트 라이트를 선택. Intensity 100. 라이트의 광원 위치를 수정합니다. 그림자를 부드럽게 하려면 Softness 15%를 줍니다. 렌더링을 걸어봅니다. 보시면 우리가 설정한 색에 비해서 렌더링이 어둡게 나와요. 일반적인 3D 소프트웨어에서는 최소 3개 이상의 라이트를 사용하는데요. 포토샵에서는 1개의 라이트만 지원이 돼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Environment IBL 라이트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Image Based Light 기본 IBL 라이트를 불러옵니다. IBL 이미지 경로는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구 모양의 IBL 라이트를 로테이션 시켜서 최적의 라이트와 리플렉션 효과를 수정합니다. 최종 렌더링을 걸게요. 머티리얼에서 설정한 색과 거의 유사하게 렌더링이 되었어요. 인플레이트, 베벨, 익스트루전 확인하면 모두 리플렉션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림자도 적절하게 잘 나왔네요. 포토샵 3D의 기본 기능 첫 시간을 완성했습니다. 다음 시간 파트 2에서는 주위 환경 맵을 사용해서 리플렉션 되는 3D를 만들고 원근법과 소실점을 이용해서 배경과 사실적으로 합성하는 고급 기술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10초 클립 빠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